안녕하십니까. BS코아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보내는 안내 영상을 좀 찍고자 합니다. 방학이 되면 특히나 해외에서 많이 오세요. 아시겠지만,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그다음에 중국, 뭐 이런 곳에서는 솔직히 의료 접근성도 만만치가 않고 수술 받으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데서는 죽기 전에는 수술 잘안 해준다는 얘기도 많아요.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십니다. 오셔서 그런 분들은 뭐 어떤 과정을 겪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에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또 출국해야 될 건데,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통상 한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을 생각해서 우리가 수술한다, 요 있다. 그래서 소독을 보통 집중적으로 하는 건 2주거든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간간이 보고, 한달 후에 가시면 거의 문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통상 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결과는 그 안에 결정이 나고요. 출혈인데, 출혈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코 같은 경우에는 코피 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목 같은 수술은 한달 이후에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이 정도를 시간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한 달의 시간을 갖다가 주는 게 수술부터 한 달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또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서는 가장 기본은 우선 진료 예약을 하고 오시고요. 진료 예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술에 대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진료 예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술 예약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밀려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날 오셔가지고 저 다음 날 수술할래요? 이건 안 되실 거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러니까 아예 외국에서 저희 병원에 입국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다? 수술 날짜를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셔야 돼요. 수술 날짜를 정한다. 그날 수술이 가능한 걸 확인해야 되고, 적어도 안전하게는 한두달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날짜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보다 적어도 수술하기 그래도 한 5일 전 정도는 와서 외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아무 보통 검사 결과는 하루 이틀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수술 진행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치료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검사가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쯤에 최소한 예약을 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수술 받고 한 달, 그 전에 한 5일 정도의 기간, 즉한달한 일주일 정도의 5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오셔서 이거 예약, 이거 예약하다가 바로 한 다음에 진행하실 시간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럼 만약에 끝나고 나서 제가 출국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목 수술, 저희가 하는 목 수술은 주로 편도, 뭐 목코골이 이런 수술이 되겠죠. 그쪽에서는 솔직히 문제될 만한 게 없고요. 코에서는 코피 나는 것딱 하나인데, 코피가 나게 되면 보통 열흘, 2주 안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지나면 솔직히 코피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코피라는 게 아시겠지만 수술 안한 사람도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아주 심한 코피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짜잘한 작게 코피 날수 있다, 그건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응급실 가는 듯한 상황들, 이런 것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요. 일단 수술하고 소독은 한 달. 그 전에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외래 예약하고 오시면은 치료 받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